생활을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캠핑에 있어 텐트 다음으로 중요한 장비인 침낭. 몸과 직접 맞닿는 장비이고 보온에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재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. 충전재에 따른 분류, 우무 침낭, 더위털과 오리털 두 가지로 솜털과 깃털을 혼용한 침낭.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편인데요. 젖으면 보온력이 떨어지고 건조가 느린 편이라 습한 곳에서 사용이 어렵습니다. 또한 오래 사용하면 털이 빠지고 나쁜 냄새가 내 관리가 어렵습니다. 화학솜 침낭. 합성솜을 사용하는 침낭으로 한겨울을 제외하면 우모 침낭보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세탁이 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보온력이 약해서 한겨울에는 보조 보온 장비를 같이 써야 한다는 사실. 형태에 따른 분류, 사각 침낭. 오토 캠핑에 가장 적합한 침낭으로 두 개를 연결해 쓰거나 펼쳐서 이불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그러나 한겨울에 쓰기엔 보온성이 떨어져 보조 장비를 써야 하고 수납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단점입니다. 머미형 침낭. 몸통 부위는 불룩하고 발 부위는 좁아서 체형에 맞게 몸을 감싸주는 형태. 보온력이 우수하고 수납 공간이 적게 들지만 비교적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